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TV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생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게이오스 로렌스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으로 감동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랑의 여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혼자만 사는 것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받는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인가 흘러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리스하우스 학교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클래스 중 한 명이 손가락이 6개 달려있고 발가락도 6개 달려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점심시간에도 그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놀림받고 어떤 운동 경기를 해도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운동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저는 놀림받는 친구에게 잔인하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내가 사랑해라.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제가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러나 그 다음날 저는 그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운동할 때 저는 그 친구와 놀아주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너 왜 그 아이와 노니? 왜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 3개월 뒤 제일 많이 놀리고 그 학교에서 제일 센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제일 센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게 세게 좋은 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뒤 학생 12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다. 한 사람만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람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역을 원하신다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처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구원과 돌보심으로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느끼는 날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성화된다는 것은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